아마도 이게 지금 아마도 크로나기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이 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크로나기 있니? 어 죽었네? 모르겠다. 이게 원래 크로나기 있으면요, 이제 이 아이가 요 아이가 얘가 아니고 얘 동생이 온가 동생이 와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이 동생이 오기 때문에 이 초월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패널로 바르티온. 이 바르타운이네. 바르타운. 바스티온 말고 바르타운 누르면 초월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유는요, 이제 초월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갖고 있는 거 뭐 우리 베제파 백룡부터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현재 옵션은요, 이게 지금 방어 3개, 방률 하나, 방어 4개의 방률 하나인데 생명력 떠도 괜찮아요. 생명력, 방어력, 방률 이 4개 중에서 하나 됩니다. 아, 그 관통까지 해서 4개 중에 하나. 공격력 경험치 골드면 망하는 거죠? 역시 대적. 아주 개꿀입니다. 이게 성공했어요. 자, 그럼 다음 거 가겠습니다. 백룡 거 한번 뽑을 거예요. 백룡 또 뭐 있지? 제가 또 백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닉네임 따라서. 자, 이제 카이저 발록투가 하면은 올 초월이 처음이 백룡이네요. 가보겠습니다. 크로나. 자, 그럼 바로 투구도 가볼게요. 자, 투구. 발록 투구 초월. 이것도 백룡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트로피카 하나 끼고 가네. 자, 투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어디 갔냐, 근데. 눈이 지금 안 보이나요? 자,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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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여기 있다. 대제파 백룡 거. 현재 생명력 하나, 방어, 생명력 두 개, 방어력 하나, 방어율 두 개인데, 생방율 중 하나 뜨면 좋고요. 생방율 중 하나 뜨면 좋고, 관통도 뜰 수 있대요. 여기까지 뜨면 좋겠는데, 핵이 없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금방 사올게요. 없으면 괜찮아요. 사면 됩니다. 어, 왜 이렇게 없지? 아, 저번에 제가 풀었죠. 네, 비밀번호 잠깐만 가리고 1234 아니에요.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두 개일 거예요. 세 개인가? 네, 반가유 엔티님 반갑습니다. 티미님, 윈스님 반갑습니다. 자, 발로켓 사보겠습니다. 시세가 안 비싸야 될 텐데, 어, 괜찮네요. 살만하네요. 자, 두 개. 아이씨, 비싼데, 이거. 이거 비싼데. 아니, 여기까지만 사겠습니다. 다음에. 아, 나 이거 왜 샀지? 나 바보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만, 살 필요 없었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왜 샀지? 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괜찮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이 피가 있거든요. 발록의 피. 저 지금 25,000개 있어요. 25,000개. 근데 왜 샀냐? 25,000개니까 핵 같은 거 그냥 3,000개면 사거든요. 즉 저는 지금 8개 살 수 있죠? 근데 이거 왜 샀지? 두 개 사고요. 왜 샀지? 내가 왜 샀지? 응? 아니, 놀랬죠, 형님. 제가 제 자신이 놀랬습니다. 왜 샀을까요? 뺏었지. 아, 괜찮아요. 아, 반가요. 이혜어라님 반갑습니다. 유장근님 반갑습니다. 사원님 반갑습니다. 코코파님 반가워요. 두 번에요. 아, 두 번도 곧 합니다. 그 저번에 뿌려서 저도 여유가 없어서 샀습니다. 네, 저도 저번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이 아이 해보겠습니다. 생방률 그리고 관통 중 하나. 과연 뭐가 될까요? 휘리리뽕. 오, 왜 이러지? 오, 이게 잘 되는데? 방률 뜨면 좋죠? 원래 모자랐습니다. 오, 그래서 옵션을 바꿀 필요 없어졌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똥꼬이돈. 현재 공격력 4개, 방어율 1개거든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똥꼬이돈.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제가 치료 걸렸을 때 만든 아이여서 똥꼬이돈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붉은 장갑하고 이것만 하면 끝나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르티온? 바르타운? 왜 바르티온이라고 그러지 맨날? 바스티온이? 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왕바우! 여깄다. 장갑을 할까요? 장갑은 옵션이 뭐더라? 장갑은 공격력 3개의 방어네. 그럼 필요 없죠? 저건 좀 옵션 돌리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놈. 방어력, 아, 공격력 4개, 방어력
이건 공격력이나 관통 떠야 돼요. 만약에 딴 거 뜨면요 돌려야 됩니다. 옵션 제발 공격력. 야 오늘 되는 날이다 진짜. 공격력 5개에 방률 하나. 오히려 방어율 저거로 공격력 바꿨으면 좋겠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원래 이게 초월되고 공 6개 뜨기 힘들거든요. 공 5개만 해도 이득입니다 저는. 네 완전 이득 봤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자 그럼 이제 전용 장신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예. 자 전용 장신구는 지금 제가 뭐 딱히 할 게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좀 목이 많이 모았어요. 일단은 이 도구 자체가 지금 방방방 공이라 이제 하기에 좀 부적절해요. 공격력까지 띄운 다음에 하는 게 좋긴 좋아서 저건 조금 미루고요. 근데 할 게 없는데 왜냐면 이것도 아직 덜 키웠고 덜 키웠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긴 해요. 아 발로깝주 이걸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옵션은 안 띄웠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종 한번 해볼게요. 방어 방률 이제 방 3개 방률 하나 아 방률 2개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하나 그냥 방어가 떴으면 좋겠어요. 방어 방률 근데 만약에 생명력이 떠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위에 것은 갸똥이겠죠? 목도리! 자 이렇게 해서 가보러 가보겠습니다. 제발. 하나 둘 셋 요이 땅! 망했다 씨. 이게 바로 망한 거예요. 이건 옵션 돌려야 됩니다. 공격력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다행인 거는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옵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악세 중에 아이고 저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종이 이미 다 초월을 다 했나봐요. 아쉽게도 하, 전해르 트로피카나 아주 일방결정이라 좀 하기 아깝죠. 이게 모으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자 다음은 아티팩트 한번 해볼게요. 아티팩트 중에서 전설 이거 맹수의 감각이고 잠시만요 조금 기다보겠습니다. 할만한게 있었거든요. 전설이고 맹수의 감각 아유 공격력이 아니네. 일단 이게 살기 표출인데 공 3개 관통 하나거든요. 어차피 옵션을 돌리는데 애매했단 말이에요. 살기 표출 이거를 공격력이 뜨면 쓸만해지는 거고 아니면 돌리는 옵션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하나 가능하네. 자 전설 이거 살기 표출 가보겠습니다. 야, 공격력 와 대박 떴네. 오늘 왜 이러지? 원래는 옵션이 똥이었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공격력이 4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쓸만해졌고 거기다 관통까지 해서 유효비 5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경험치가 꽤있지만 쓸만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일단 대박 터졌어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각성? 아 근데 돈 받고 싶어서 뭐 그런 건 안 해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네. 제가 딱히 할 게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돈 받기 위해서 했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데 아,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자. 네. 각성 굳이 할 필요 없어가지고 솔직히 막 미션 같은 건 나중에 차근차근 받긴 받아야겠네요. 이미 각성해놓은 좀 애들이 많죠. 아유 이거 진짜 각성만 뜨면 10점형인데 아쉽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네 해봤고요. 각성은 다 해볼게요. 마음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아니요 저 요즘 잘 안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1퀘스트 하기 바쁘죠. 뭐예요 이건? 아 버프. 뭐 악세 같은 경우는 유타칸 카데스 돌거나 아니면 베르나 많이 가죠. 베르나는 제가 알기로는 카레스는 잘 모르는데 구루루랑 인프랑 여기가 이제 인프가 신속이동 주거든요. 그래서 백룡 꼈죠. 그리고 여기가 맹수의 감각 그리고 여기가 살기 표출일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였지? 호수가 돌격 지시. 그래서 이 정도 네 군데 정도만 돕니다. 이것만 해도 속성 다 따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빌2 오늘 또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누가 몇 달?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도 반말은 안 좋은 거죠. 오색빛이 뭐? 그래요. 가져가요. 이리 오너라. 가져가세요. 난 분명히 올렸어요. 2548. 네. 딱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우편도 이거 못해요. 이게 아니고. 왜 안 되지? 체크. 이게는 드네요, 이게. 잠깐만, 이것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잠시만 확인만 해볼게요. 지금 뭘 보냐면요, 뭐가 바뀌었대요. 그 유튜버 지원하는 게.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네. 9월달. 자, 9월달이 현재 이거 뭐 상관없죠. 공지사항이니까. 공식에 이렇게 계시고. 저 여기 인증이죠? 연수생이 많아졌네요.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버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네, 드래곤블리즈를 주제로 활동하는 테이머 중에서 하이브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공인 유튜버. 네, 저는 현재 인증 단계에 있고요. 등급 및 기준. 네. 유튜브 채널 지속적 상승인 등급. 저는 인증 등급이죠. 셀럽 등급도 있네요. 지금 등급별 혜택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뭐지? 원래는 여기에 이제 조금 글씨 작나요? 여기에 드빌 유튜버 전용 마크. 이건 연습생 인증 공식 셀럽인데, 저는 연습생하고 인증만 보면 되죠. 전용 테마는 인증, 하이브로 웰컴 기프트는 인증, 그리고 베스트 영상 업로드 기회는 인증, 그리고 프로모션 참여는 아니고 게임 시스템인 재화 지원 인증. 재화 지원은 인증부터 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단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동굴 테마도 이렇게 이쁘게 있죠. 이거 퍼포 아니에요? 퍼포먼데 왜 스왈로우가 돼있지? 잠깐만, 이거 퍼포먼데? 좀 메인눈이죠? 네. 4시. 뭐 이렇게 웰컴기도 저도 받았습니다. 전 솔라 가지고 있고요. 아, 이거 갖고 있죠, 제가. 전 이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지원. 지원이 뭐야? 어딨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도대체 어딨지? 잠깐만요. 시스템. 게임 시스템인 재화에서 없어졌네요. 드빌2. 원래는 우편 보내는 게 500다이아인데, 그거를 혜택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공모전 때 상품 드렸고, 이번에 열혈강우 이벤트 때 했던 거를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와, 아예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안 되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벤트 들때 드렸어야 했는데, 아쉽네요.